여기서부터 안산 다문화 거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다문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한 거의 80-90%는 외국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개 이제 중국인이 제일 많고, 그리고 와우, 인형들이 엄청 이쁜 게 많네요. 우리 하은이 하나 사다 줄까? 와, 이렇게 중국 음식들 아주 엄청 많네요. 그저께도 제가 낮에 왔었는데, 예, 눈이 내리고 낮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걸 포기했고, 오늘 이제 사람들이 좀 있네요. 성탄절날 밤이라. 원래는 어제 저녁에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다 아들 이제 외국인들이 먹던 먹기 좋아하는. 아, 이거는 저기 둘리안입니다. 이 둘리안 먹으려면 일로 오면 돼요. 근데 비싸요. 하나에 5만원이에요 인디안, 뭐 네팔 풋, 인디안 푸시에 저기. 외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도 여기 많이 옵니다. 주로 여기 이제 근로자들,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오죠. 얼마예요? 1,000원이요. 1,000원에 한 개 1,000원이요? 네. 10개 만원이네. 네? 10개 만원. 빵인데 제가 중국 빵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다이소 같은 건데 엄청 싸게 파나 봐요. 아시아나 레스토랑 명동 의리 백화점이 여기 있네요. GME는 돈을 외국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핸드폰에 이걸 깔아놓으면 5,000원만 내면은 뭐 한 50만원이고 뭐 100만원이고 해외로 붙일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게 안산역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제 이 안산역 지하차도 건너편에 안산역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안산역에 많이들 내리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유명한 다문화 거리입니다. 네, 왼쪽으로 쭉 외국인 식당들이 있고 핸드폰 가게가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어젠 많았죠, 사람들? 네. 어제 왔었어야 되는데. 뭐 찍으시네. 아니, 여기 이제 거리를 좀 찍으려고. 거리광. 여기 어제 왔으면 많았을 텐데. 아건 네팔 인도 음식점. 아건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나 봅니다. 어우, 잠바 하나에 10,000원. 뭐 싸네. 중국 빵하고 여러 가지 꽈배기. 이렇게 다문화 거리를 한번 갔다 돌아와 봤습니다. 밖에도 역시 뭐 이렇게 쭉 이쪽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가게들이 즐비하고, 뭐 원곡동은 다 외국인들 가게라고 봐도 뭐. 이렇게 하면은 원곡동 메인도로가 나옵니다. 원곡동 메인스트리트가 나오는데, 여기가 원곡동 메인도로입니다. 원곡동 주택가로 들어가는 소도로인데도 여기는 전부 중국 가게들.